모든 질문을 일단 얘들아 주제는 다 잡아야 되겠지? 이게 뭔 내용을 하는지는 다 알아봐야 돼. 가장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게 뭐야? 우리 그 목적이나 제목 찾아라고 이런 거잖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오케이? 알겠니? 오케이. 주제를 먼저 찾아놓고 변형 포인트가 좀 더 찝어주면 그거 잘 신경 쓰면 돼요. 원래 문제는 이게 낱말이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였어요. 근데 이 문제도 어법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어법 낼 만한 게 좀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honesty. 이거는 정직함이라는 것은요. 뭐래요? fundamental part. 아주 fundamental 하면 기반에 깔린 거. 근본적인 부분이래. 뭐에? every strong relationship. 모든 강한 관계의 기반이 되는 거래요. 됐어? 네. 정직함이 없으면 강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겠지. So use it. 뭘 쓰래? 그걸 쓰래. 이건 뭐야? 정직함을 사용하라는 거겠지. 어디에? To your advantage. 네 장점에다가 정직함을 쓰라고. 됐어? 어드밴티지 그거 아니야? 장점. 그러니까 정직함을 네 장점으로 이용해라 이런 말인 거야. 자, by 플러스 ing 뭐죠? by 뭐함으로 써? being open. 뭐함으로 써? 열어두는 거죠? 뭐 어디에 열어둬요? What you feel? 너의 느낌? 아니지, 더! 어떤 거? 느낌? 네가 느끼는 걸 열어주라고. 무슨 말인가?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그냥 솔직하게 열어주라고. 됐어? 그 다음, 자, 병렬이야. and 뒤에 지금 또 ing가 나왔지? 그러니까 by plus being, by giving으로 가면 되는 거야. 됐니? 또 뭐함으로 써? 주문을 써. 그렇지, 뭐를 truthful opinion. 뚝뚝벌이 뭐야? 뭔가 이제 진짜 정직하니. 정직하겠지. 정직한 의견을 주므로써 어떨 때? 물어봤어. 아니지. 자, 물어봤을 때는 asking이 나와야 되는 건데 asked가 나왔잖아. 그치? 물어줘. 질문 당했을 때. 됐어?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걸 솔직하게 열어두고 네가 질문을 당했을 때 정직한 의견을 이제 주므로써 그래서 정직함이라는 것을 너의 장점으로 응용하라고. 됐니? 네. 오케이? 정직함을 하는 방법이 두 개가 나왔죠. 어떻게 하는 게 정직한 건지. 그치? So this approach. 이 접근법이, 이 접근법이 뭐야? 그러면 이제 being open 하고 쭉 다 쓰면 되는 거야. 만약에 서술로 나오면. 그치? 이 접근법이 뭐야? 열린 채로 솔직하게 보여주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는 거. 그치? 한국말로 쓰면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이 접근법은요, 뭐 해줄 수 있대요? 도와줄 수, 도와줄 수. 자, 할프도 오형시동사죠? 너가 뭐 하는 걸 도와줘? 탈출하는 걸요. 어디서 탈출해요? Uncomfortable social situation. 불편한 불편한 사회적 상황에서 탈출하는 걸 도와줄 수 있대. 됐어? 만약에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갖고 문제를 바꿔갖고 똑같이 어휘 문제를 낼 수 있잖아. 문맥이 맞지 않은 거. 여기 이렇게 쓱 밑줄 쳤는데 바꿔갖고 컴포터블이라고 써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염두하면서 공부하라고. 오케이? 1학년 거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요. 이런 거 이제 밑줄 칠 수도 있다. 근데 2, 3학년쯤 올라가면 내가 굳이 안 해줘. 어차피 잘 알아서 하니까. 나랑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응. 저 심지어 그리고 과거에 성포고법 문제 정확히 적중한 적도 있습니다. 오호.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진짜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 근데 틀렸어. 맞았죠? 아, 죽여버리고 싶다. 그리고 make friends. 친구를 만드는 거 안 돼. 그치. 여기서는 이제 요 놈이랑 병렬인 거지? 이 접근법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친구를. 여기 honest people.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즉, 안 좋은 관계는 끝내주고 좋은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게 해줄 수 있다는 거겠지? 그치? 네. So follow this simple policy in right. 따르세요. 이 간단한 정책을요. 어디서? 산 속에서 이것만 따르면 된대. 그게 뭐야? Never lie. 구라치지 마. When you develop a reputation for always telling the truth, 뭐 할 때? develop. 네가 개발할 때 reputation 평판을 개발하는데 뭐에다가 항상 어떤 평판? telling 신뢰 말한다는 평판이 뭐지? 뭐를? 진실만 말한다는 평판을 네가 쌓아주면 쟤는 불안 안 치는 거야. 나는 이런 평판을 딱 쌓아주면 You will enjoy. 넌 뭐 할 수 있을 거래요? 즐길 수 있을 거래요. 뭐를? 강한 관계를요. 어떤 관계인데? 기반을 둔 거죠. 어디에 기반을 둔? 진실. 신뢰에 기반을 둔 강한 관계를 쌓을 수 있대요. 자, 이 글의 주제는 대충 어느 정도 나왔지? 네. 뭐야? 정직함의
좋은 점. 어, 좋은 점이라는 거지.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오케이? 오케이. 됐니? So it will also be more difficult. 자, 이것은 또한 훨씬 difficult. 어떻대? 도착급이에요. 아니지. 어렵대요. Most 도착급. 어, more 할 때. 자, 이것은 가중하겠죠? 그치? 네. 진주어는? 여기에도 있지? To manipulate you. 너를 조종하는 것도 훨씬 어렵게 된대요. 네가 정직하게 되면. 그러니까 베이스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네가 정직하게 살면은 훨씬 어려울 거야. 너를 조종하는 것도. 됐어? 네. 사실상 여기서는 원래 누군가가라는 말이 있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아. 누군가가 너를 조종하기는 힘들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라고 관계사가 왔네. 어떤 놈이래? To lie. 어, 부라치는 새끼는요 getting to 빠진다 빠진대요. 어디에? 문제에. 어떨 때? 누군가가. 자, someone 같은 경우는 어떤 누군가는 단수니까 동사에 s 붙었죠? 누군가가 뭐 할 때? threaten 위협하다. 위협할 때 뭐 하겠다고? 폭로하겠다고. 뭐를? 그들의 인화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 문제에 빠지게 된다고. 됐어? 네. 오케이?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네. 정직함에 대한 장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잠깐 인간은 정직하면 되겠지? 끊으면 안 되지 이거. So bye. 어. 아씨. 왠지. 아니야 나 맨날 이래. 맞아. 그래서 저랑 인간 좀 이거 제 인간 좀 많이 보내더라. 알아서 옮기더라고 이럴 때. 또 뭐함으로써? By living. 삶으로써 true. 진실. 어, 진실되게 to yourself 누구한테? 너 스스로에게 진실된 삶을 삶으로써 너는 뭐 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겠죠. 많은 두통을 피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골치 아픈 그치, 골칫거리들을 피할 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your relationship 너의 뭐는? 관계는 또한 will also be free. 어떨 거래? 자유로울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poison of lies 불안하는 그 독에서 불안하는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겠죠? 구독 이거 벌구 새끼들잖아 그러면 그치? 네 벌구 새끼는 특징은 굴 안 까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인생이 망할까지 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리고 아 불안함도 무엇으로부터? 비밀이라는 그런 도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대. 이런 걸 되게 도구로 표현해서 안 좋다라고 좀 빗댄 거지. 그 다음 Don't be afraid. 뭐 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에 대해서? To be honest. 정직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네 친구들에게 정직한 걸 두려워하지 마. No matter how. 언제? 아무리 뭐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말을 이쁘게 정리하면 아무리 뭐 할지라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아무리 painful 어떨지라도 페이퍼 할지라도 painful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뭐가 truth is 진실이라는 게 아무리 고통스러울 수 있더라도 네 친구한테 정직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됐어? 네. 오케이. So in the long term 긴 시간 어 장기간으로 봤을 때 불안은 어떤 불안? 좋은 불안. 어 좋은 intentions 의도 좋은 의도를 가진 불안은 편안하게 해주는 걸까? 지금까지 일단 구가 좋은 거라서 안 좋은 거라서 안 좋은 거잖아. 그럼 여기 뭘로 가? 그렇지. 언컴포트라 맞을 거 아마 디스컴포트라 맞을 거야. 언도 맞긴 맞아요. 언컴포테이블. 언컴포테이블이 왜 나와 있어? 불편한 밑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가 맞는 거겠죠.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거겠지. 훨씬 더 뭐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편안하게 한다라고 한 거니까 이게 틀린 거겠지. 됐니? 응?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겠죠. 여기 헐트로 돼 있어요. 뭐가? 여기 지금. 아 지금은 헐트로 바꿔줬어? 헐트로 돼 있어요. 어 그럼 바꾼 이제 정답으로 이제 다 변형된 지문으로 오셨나 보다. 그치? 그렇게 하면 맞는 거겠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좋은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 일단은 더 좋다 안 좋다? 좋다. 예? 안 좋다지. 무조건 얘는 그냥 진실이 짜이라고 한 거야. 오케이? 네. 됐죠? 뭐 주제도 나올 수 있고 어법 같은 거 아까 병렬도 있었고 노메라 같은 경우도 알아두고요.
조금 어렵게 쓰면은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같은 거 한국말로 그냥 써놓고 쓰라고. 어, 서술형으로 이제 너네하고 영어로 써라. 그럼 no matter how painful the truth is 써야겠죠. How는 항상 형용사를 좀 끌고 다니고 싶어 한다는 것만 알아두면은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노메라를 하고 어떻게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지. 노메라만 딱 준 다음에 노메라를 응용해서 여기를 막 해석해서 써라. 그러면 좀 이런 건 조금 고난이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됐죠? 30번 끝낼게요.